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삶과 굉장히 몰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뭐 철학은 사실은 삶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깊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란 것이 뭔가, 현대인에게,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뭐 철학의 십계명이랄까, 뭐 철학의 반야심경이랄까, 이런 걸 조금 한 열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죠, 일종의. 우리가 철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제가 이제 그 철학의 십계명, 철학의 이제 반야심경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보면 자연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좀 생소하죠? 자연은 존재이다. 우리 흔히 뭐 이때까지 뭐 자연은 이게 참 여기 이 발상이 중요한데 자연, 흔히 자연과 자연과학을 우리가 동일시 하잖아요. 이 동일시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첫째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연과학이 자연이 있는 대로 뭐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있죠. 이게 뭐 존재라 합시다. 그냥 우리 존재. 이거는 과학은 뭡니까? 일종의 그 문장 또는 뭐 기호, 그죠? 수학도 되고, 그죠? 문장, 기호, 체계죠, 체계. 이게 이제 뭐 어떤 자연 공식도 됩니다. 이게 그 뭐 Y 꼴을 FX 하듯이. 그러니까 이 자연을 존재라고 말하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이해한 설명한 어떤 문장이에요. 문장. 이걸 흔히 뭐 텍스트라 할 수 있죠. 자연은 텍스트가 아니야. 그것을 바라보고 인간이 자연을 설명하고자 한 거죠. 설명. 이 설명, 이게 일종의 설명체계죠. 그죠? 아니, 자연이 있는데 내가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남하고 다른 사람도 설명하고 또 다른 문화권에도 설명하고 얼마든지 설명책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존재, 존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체계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모든 문화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이면서 기호 체계야, 그냥. 설명 체계야, 체계. 그게 가장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게 된 게 공식, 그 Y꼴 FX의 공식이죠. 수학적 공식이죠, 수학. 근데 이 관점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철학의 기본이야. 뭐 자연이 자연과학인 것 같으면 철학할 필요 없잖아요. 자연과학 하면 되죠. 자연이 자연과학 같으면 철학할 필요 없죠. 자연과학 하면 되는 거죠. 그 철학을 왜 합니까?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요런 그 체계를 갖고 있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라는 것이 다 이게 설명체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진리죠. 진리. 진리라는 게 어떤 그 문장으로 만들어진 게 진리 아닙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지, 문장으로나 수학 공식에, 문장으로나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자연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흔히 자연은 진리처럼 느꼈는데 자연은 진리가 아니야.
자연은 진리가 아니다. 자연은 그냥 존재야, 존재. 존재 있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한 거죠. 특히 과학이라는 것은 단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공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것. 단지 설명을 위한 것도 있어요.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용을 안 해도 철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동양의 도학이라는 건 꼭 뭐 자연을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학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설명하는 책인데 반드시 과학처럼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야. 과학도 설명하기 위한 체계 중에 일부가 이제 이용하는 데 이르는 것이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은 지금도 그 신진대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달라. 근데 나는 이름이 박정진이야. 그러면 박정진이 계속 바뀌는데 박정진은 그대로 있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나는 항상 박정진이야. 그러면 마치 자연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한 이제 착각 속에 있게 하는 게 이제 소위 그 이 명사,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래서 흔히 철학의 유명론에 빠지기도 해요. 실제가 실제에 있는 것과 다르게 자기가 머릿속에 맞는 것이 마치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알자면 자연은 진리가 아니다. 자연은 존재이다. 조금 그 뒤에 있는 게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한 겁니다. 지금 얘기가 전부 이제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의 그 인간이 만들어낸 설명체계야. 설명체계인데 그러한 설명을 하는 체계에도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과 설명을 하지 않는 것과의 경계에 있는 게 존재 진리야. 존재 진리. 그 이 존재 진리라는 것은 이게 뭐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자인스트 덴켄효예요. 이게 자인이 이제 존재고 이게 이제 사유입니다. 사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존재 진리란 말은 말하자면 자연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자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느냐 이런 걸 시도하는 게 이제 존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 말하자면 철학이 진리 체계로 있다가 진리 체계로 자연을 압도하다가 압도해 보니까 뭐가 됐어요? 기계만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그 원래 출발은 철학이 물리학이라는 이제 소위 피직스 물리학이란 피직스가 있어. 근데 물리학 다음에 오는 그 이제 철학이라 해서 메타피직스라고 그래. 그걸 우리말로 형이상학이라 하잖아. 형이상학이라는데 형이상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과학으로 와버렸어. 형이상학이 형이하학이 돼버렸어. 말하자면 철학이 과학이 돼버리고 생각이 기계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철학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그냥 있으면 철학이 없어져 버린 거야. 철학이 과학이 돼버린 거죠. 그럼 철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철학하느냐? 과학이 아닌 어떤 철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이 아닌 어떤 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 진리란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존재 진리는 존재 그 자체를 탐색하는 거야.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하이데거에 의해서 많이 하이데거란 독일의 하이데거란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존재 진리란 말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이 사실은 뭐 궁녀지책이죠. 서양 철학자로서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이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말이죠. 존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 진리란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서양 철학자로서 그 진리 자체를 존재와 진리 사이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만드는데, 그러나 완전히 존재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이 철학적 그 역사, 철학사 속에서 이제 존재 진리란 말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근데 존재 진리란 말과 이제 대칭되는 게 이제 소유 진리입니다. 소유 진리. 다시 말하면 존재 진리 이전의 모든 진리는 소유 진리라. 진리가 자연을 대상화해서 뭔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 대표적인 거지만은 대상화한다면, 대상화하면 그것을 소유화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대상은 소유를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자연이 그냥 있으면 그냥 대상이 아니야. 그냥 같이 있어요. 여러 뭐 물건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물건들 주변에 있으면 내가 그걸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안 돼. 소유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소유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야.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있는 거야. 모든 존재는 동등한 자격으로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동존재라 그래. 그러니까 존재 진리란 말이 나온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소유 진리를 향해 왔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설명하지만은 존재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아, 그전에 그것이 소유 진리였구나라는 거 안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게 그 밖에 갔을 때 그 안에 그걸 알 수 있다고. 그 후에 갔을 때 그 전에 걸 알 수 있다고. 존재 진리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 그 전에 것이 소유 진리였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리에도 이제 존재 진리, 소유 진리인데, 소유 진리에는 또 다시 말이죠. 추상 진리, 초월 진리, 지향 진리에서 원래 추상과 초월과 지향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철학의 보편성, 철학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추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보편성, 보편성 말하자면 보편성이 어디 있어요? 보편성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 보편성은 우리가 흔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추상이지, 추상. 추상은 뭐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에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거라면, 머릿속에. 그걸 우리가 마치 자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이 흔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그 진리를 우선하는 거죠. 우선하는 거. 근데 그 흔히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사실 추상이야. 추상인데 추상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초월 진리가 있어. 추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초월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는 자체가 이미 초월이야. 그걸 철학에서는 주관적 초월이라고 그래. 내가 어떤 걸 대상화하잖아. 이미 내가 초월적 지위에 들어가는 거야. 일종의 그 방법론이기도 하죠. 그죠? 추상진리나 초월진리 같은 말인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 진리는 추상이야. 사실 추상.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이제 초월진리가 있고, 이제 지향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진리를 확보했잖아. 어떤 때 뭐 큰 이론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이론이란 것은 항상 그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디 가서도 적용되는 건 아니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한계가 있는 진리야. 한계가 있는 진리야. 그러면 한계가 있는 진리를 그러면 그 안티하면 어떻게 돼요? 반하면, 부정하면, 반철학하면 뭐가 돼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계속 나아가서. 그래서 진리의 내용 자체보다 그 지향, 우리는 항상 그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지향의 진리를 우리가 그
목표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지향 진리는 결국 뭡니까?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말하면 철학의 추상 진리는 철학의 최정점은 결국 추상이다. 초월은 약간 방법론이다 볼 수 있고 지향 진리는 목적이다 볼 수 있어. 목적. 그래서 뭐 굳이 나누자면 소유 진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상을 해야 되고 첫째로 추상을 해야 되고 초월을 해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된단 말이야. 끊임없이. 지향은 무한대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향 진리라는 게 나중에 오면 이제 욕망의 진리가 되는 거야. 지향 진리가 욕망이 돼. 욕망. 의지. 욕망. 그런데 이 여기에 이제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과 욕망이 하나야. 그 지향에 도달하면 이제 그 의지 지자에 방향 형자입니다. 지향에 도달하면 욕망과 의지가 욕망과 뭐 의지라기보다 이성이라 합시다. 욕망이 의지에 속하니까 욕망과 이성이 원래부터 하나라기보다 가여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가역을 하면 결국 평형에 도달하잖아요. 화학 반응에 정반응, 역반응이 있으면 계속 가역을 하면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욕망과 이성이 가역하면 결국 이 평형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니체에서 욕망의 철학이 이제 다시 발견되면서 아, 신체가 중시되고 신체적 욕망이 이제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의 철학을 이제 개척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욕망이 이성이야. 그래서 이성은 대뇌의 욕망이고 욕망은 뭐야? 신체적 이성이야. 교차하는 거지. 이성은 대뇌적 욕망, 뇌에 있는 욕망이야. 욕망은 신체에 있는 이성이야. 욕망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인간이. 욕망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욕망은 신체적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상 진리의 목적은 뭐 기계 인간이다. 이런 것도 뭐 아주 그간에 설명해서 되게 이제 추상 초월 진리는 결국 하나라고 이제 이게 이제 현상학적 진리에 도달하는 거야. 추상 초월 지향 진리 자체가. 이것도 다 이야기했죠. 추상 진리의 절적인 자연과학은 자연을 추상기계로 환원시킨단 말이야. 마치 자연이 자연과학인 것처럼 보는 게 그거야. 그리고 우리 현대인은 자연을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자연을 자연과학처럼 느껴요, 나도. 거기 이미 세뇌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그게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과학은 자연을 추상 혹은 기계로 환원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 맥락의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와 같은 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추상 진리와 초월 진리와 지향 진리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일과 영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뭐 신과 정신, 유령과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무한대는 1 나누기 제로죠. 반대로 제로는 뭡니까? 1 나누기 무한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God, Geist, Ghost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 그대로. 그래서
그 갓, 유일한 갓이 있다. 이러면 1이에요. 그죠? 1. 그래서 이 고스트, 가이스트, 고스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존재는 이제 존재자고 또 존재자는 또 존재야. 이렇게 이제 철학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일은 존재이기도 하고, 제로는 무가 되기도 하고, 그게 존재를 무로 나누면 무한대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로와 일과 무한대, 갓과 가이스트, 고스트, 존재와 존재자, 욕망, 이 세계 관계는 서로 이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철학의 면모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과 철학이라는 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다. 철학적으로는 요즘 욕망의 시대라죠. 욕망이 있어서 철학한다고. 욕망의 시대인데 그 욕망이 뭐냐, 수학적으로. 무한대라는 거야. 욕망이 수학적으로 무한대라는 거야. 제로가 욕망이 없는 거고, 무고. 그 다음에 절대 유일신으로 하나만 있는 게 1이죠. 1. 유일신. 그것이 철학적 용어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철학적 용어와 종교적 용어, God, Geist, Ghost와 또 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변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자연과 본능이야말로 존재죠, 그죠? 자연 생태계에는 중용을 실천하는 본래 존재의 식물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자연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연을 생존 경쟁의 이제 장으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연을 이해할 때 자연 자체로 보지 않고 생존 경쟁으로 본단 말이야. 여기에는 이제 분류학이 있죠. 분류학. 그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이제 사람 아닙니까? 분류학. 이거는 흔히 그 자연의 존재 이해라고 할 수 있어. 이해. 인간은 말이죠. 그 생존 경쟁의 소위 그 에코시스템 제일 위에,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인간을 놓잖아요? 거기에 뭐 신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생태학적으로는 인간을 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있죠. 그게 인간의 존재 이해라는 게 사실은 뭐 자기 중심의 존재 이해죠, 사실은. 자기 중심의 존재 이해죠. 존재 이해란 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난 게 이제 에코시스템이죠. 이렇게. 근데 이 생존 경쟁이 나중에는 이제 권력 경쟁 시스템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경쟁. 여기서 이제 뭐 흔히 뭐 계층도 나오고, 계급도 나오고, 뭐,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치자, 통치자와, 치자와 뭐 비치자, 통치를 당하는 사람 뭐죠? 비치자, 뭐 치자라고 하죠? 웃음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치자와 비치자, 통치자와 뭐 왕과 백성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생존 경쟁 체계도 이렇게 먹이 삼각형으로 해가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먹이삼각형식으로 동식물이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정점이 되고, 인간이 권력자야. 인간이 밑에 동식물을 마음대로 해. 그게 인간신이에요. 이게 인간신. 인간신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인간 내부의 집단에서는 또 이제 권력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권력 경쟁의 시스템이 자연에 투사된 거란 말이야. 에코시스템 자체가. 분류학이라는 자체가 그게 투사한 거예요. 우리의 DNA에 있는 사고를 거꾸로 투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자연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뭐 야육강식 이러잖아요. 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은 게 야육강식이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관계 같지만 사실은 자연은 호랑이라고 계속 토끼를 사냥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그 파퓰레이션 수의 조절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에코시스템의 중용입니다. 자연은 자기 스스로 중용자리를 찾아가. 인간은 그걸 못 찾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중용이라든가 중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 수양을 하잖아요. 자연은 수양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이미 에코시스템 자체가 수양이 돼 있어. 중용과 도로가 이미 자연 속에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강한 이제 동물들은 그 예를 들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은 것도 보일 때마다 다 잡아먹는 게 아니야.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 인간은 안 그렇죠. 배불러도 잡아먹죠.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욕망의 무한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자연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나 권력 경쟁 이라는 그 프레임에 의해서 자연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 바라봤잖아. 자연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 소위 그 제일 위에 뭐 호랑이와 제일 위에 있는 뭐 호랑이 힘 있는 사자나 이런 것하고 밑에 있는 풀하고 이게 다 자기 그 밸런스웍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밸런스웍을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력 경제 그 패러다임을 자연에 다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과 본능이야말로 존재라 자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죠. 그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중용이고 사실 중도야.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존재론이 이제 새롭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철학을 이제 쭉 해보면 그 남성적 사유를 그 중심으로 한 철학이 있고 여성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철학이 있어요. 남성적 철학은 저게 어떤 자연을 정복하는 철학이고 여성은 자연을 정복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서양 중심의 남성적 철학, 남자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동양 중심의 여성적 철학, 여자의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게 이제 현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 전체를 이래 보면 존재는 진리가 아니고 존재는 신체적 존재라는 거야. 모든 게 신체적 존재라는 거죠. 신체적 존재는 뭡니까? 신진대사를 하죠. 신진대사. 그 신진대사보다 철학이 못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 인간 문명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자기 인간을 갖고 이제 성인에 도달해야 돼. 그게 뭐 윈성신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그 결국 인간은 자기 몸을 통해서 어떤 자기 믿음을 이루고 자기를 계속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신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이제 철학의 목표야. 그래서 이 몸신자, 믿을신자, 새로울신자, 귀신신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철학의 십계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렇게 도달해야 철학의 이제 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뭐 구체적인 철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제가 한번 열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그 제가 철학에 도달한 최정점으로서 열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철학의 십계명,
철학의 반야심경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